안녕하세요. 파국의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드래곤입니다. 자, 이쪽은 경남 양산 경남 아너스비라는 아파트인데 33평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주방을 바꿔볼 건데 우리 이전 영상 보시면 스텐 상판으로 가성비 있게 만들어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같이 출연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희들이 어떤 주방을 만들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방이 바뀌는지 설명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상부장의 장을 다 없앨 겁니다. 그리고 하부장은 우리가 원했던 상판을 스테인리스로 만들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전기레인지가 들어와서 이런 가스 배관은 다 철거를 하기로 할 겁니다. 이쪽 편에 가벽으로 되어 있어요. 철거를 해서 우리가 D글자형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지요. 우리 주방 타일은 뭘로 바르기로 했죠? 주방 타일은 600에 600각으로 지금 바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 상부장이 있는데 타일이 여기 하부만 붙어져 있어요. 아까 저희가 위에다가 따로 보강 작업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타일을 천장까지 다 올려서 바를 겁니다. 600에 네. 600각 바를 거죠. 네. 조명도 이렇게 투박한 거 말고 요즘 3인치로 매립된 걸로 이 주방만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침니 후드를 달 거예요. 네. 이 집이 딱 좋은 게 뭐냐면 벽에서, 다른 집 같은 경우에 벽에서 후드가 연결돼서 전 자바라가 벽면으로 나가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침니 후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연통이 이쁘게 빠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부장이 없더라도 깔끔하게 주방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집주인분께서 상부장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조금 미니멀하게 간다는 거죠. 네. 가구 지금 인원수가 세 분으로 알고 계세요. 자녀분이 한 분 있고 네? 예, 부부가 사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렌즈가 없어지고 여기도 수납이 될 거고 여기도 D자로 요 벽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도 수납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DP용으로 선반 정도만 놓아주시면 이쁘게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처음 적용해보는 첫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설레요. 그리고 걱정도 좀 많이 되고 네, 이걸 잘 풀어내야 되는데 네. 또 형의 실력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잘하는지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서 또 좋은 영상 한 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시죠? 판공인 기술자님 화이팅. 아니 사인 형도 디드래곤 형도 믿으시죠? 한번 지켜보시죠. 자 네. 그러면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판공인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드래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한 공사를 끝냈잖아요. 네, 마감했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그냥 힘드네요. 힘들죠? 제가 빡시게 시킨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전 영상 사진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가벽이 있었어요. 주방 안쪽으로는 냉장고 장이었고 거실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컨트롤러하고 스위치, 인터폰 자리가 배치가 돼 있었어요. 30평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이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가벽을 전부 다 철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싱크대가 나왔는데 이제 디드링님한테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또 풀었는지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하시죠. 요즘에 트렌드가 오픈형 주방이라서 이쪽 벽이 없어지면서 거실 전체가 크게 넓어졌고요. 주인분께서도 원했었던 스텐 상판을 올렸고 상부장을 없애면서 기존에 벽에 있던 타일들을 전부 다 천장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도 침니 후드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부장이 없앴던 부분들을 밑에 하부장 쪽으로 조금 더 수납을 더 하실 수 있게 하부장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놨거든요.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상부장 자체가 없으니까 엄청 넓어 보이죠? 그리고 타일도 600에 600각을 사서 써서 최대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앞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원래 이쪽 편에 전부 가벽이었어요. 인터폰, 스위치, 컨트롤러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이쪽으로 이설을 다 시켰어요. 입피판으로 마감을 짓고 타일하고 입피하고 각을 직각을 만들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죠. 형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집에. 그렇죠. 저희가 이거 이 장을 짜면서 기존 배관이 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배관을 저희가 저쪽으로 이설을 하는데 바닥 철거를 하는데 지금 보일러 배관들이 이쪽을 지나면서 저희 기존 라인들 그 보일러 배관 위에 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배관을
타게 되면은 기존 바닥보다도 더 올라오니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없어서 장으로 그걸 커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단위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조금 없으면은 요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끝까지 이어져서 더 넓은 공간이 보일 건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장을 추가로 만들어서 그냥 수납을 하시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 엄청 넓게 쓸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앞으로 볼까요? 타일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하얀색 치미 후드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후딱 같은 경우는 삼성과 집주인이 들고 오셨네요. 네. 주방만큼은 이 집주인분께서도 욕심을 좀 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스텐 상판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께서 우리 이전 영상 보시면 스텐 상판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아,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상부장도 다 없고 딱 심플하게 하부장만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스텐 상판이 헤어라인이죠? 네, 헤어라인. 뭐 우리가 시공을 해봤잖아요. 단장 같은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시면 지금 헤어라인이라는 게 스텐에 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결은 요결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또 이렇게 90도로 꺾이면서 결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요 부분이 약간 어색해 보이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이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스텐이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부분들이 틈이 약간씩 벌어져요. 아무리 해도 뭐 저희가 붙여도 틈이 벌어지는데,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저희 쪽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텐이다 보니까는 어쨌든 그때도 저희가 영상에서 보실 때 쓰다 보면은 기스가, 잔기스가 많이 가요. 잔 스크래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후에 쓰시면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D자 주방을 만들면서 이런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 두 군데가 만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자 주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없어지겠죠. 어차피 겨울도 한결이고. 그러니까 일자 주방을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스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면은 엘리베이터 실을 수가 없어요. 사다리 차로 들어와야 된다. 네. 사다리 차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하이엔드 인테리어 보면은 주방을 싱크, 아이고, 스텐 상판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주방을 보면 좀 11자로 널찍널찍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엄청 이뻐요. 저도 솔직히 그걸 기대했었는데, 이런 이제 단절 같은 느낌을 미처 캐치를 못한 거죠.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건 거잖아요. 우린 전문가 입장이라서 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집주인분께서 지금 보고 가셨는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고객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노, 성향 아니면 뭐 그런 거 생각이 있죠. 차일 생각이 차일 수도 있는 거. 네.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깔끔하면 이게 좋은 주방이고, 나는 이게 싫다 하면은 그냥 일반 대리석으로 가시면은 이런 이음부들이 다 잡혀 나가거든요. 저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사를 가면 저는 이걸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저도 이거 해보고 싶어요. 예, 제 거 먼저 해주고 가세요. 예, 여기가 엄청 깔끔하고 저는 너무 고급스러워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부도 제일 비싼 EP를 써서 엄청 이게 대리석 같은 느낌도 있고, 전체적인 조화가, 밸런스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건 안에 똑같죠? 이렇게 다. 그리고 수조성들이 만들어 직접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없죠? 뭐 있나? 아니, 저희들이 쇼 호스트고 이러면 말을 진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능력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공만 잘하는 기술자일 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스킬을 많이 늘려서 말도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상업용 공간에서 주거용으로 넘어온 것들이 많아요. 일단 무문선이라든지 무몰딩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싱크대 스텐 상판도 원래라면 상업용 공간에서 쓰던 걸 주거용으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벽 없고 후드 없고 인덕션 없으면은 주방에서 카운터 앞에 있는 느낌일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주방을 상업 공간에서 주거 공간으로 들어와서 후드 달고 인덕션 달고 타일 붙이고. 그런 타일 붙이고. 네. 뭐 타일도 상업 공간에서는 많이 붙여 놓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만 가미만 돼도 이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 이제 변화는 조금씩 가져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쁜 주방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꼭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싱크대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스텐 상판을 작업했던 걸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